가수 제시와 그의 일행이 연루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제시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대두되며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인 제시의 팬이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가 일어난 폭행 사건으로 제시의 주변 인물들이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한 팬이 가수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을 부탁했으나 제시의 지인으로 알려진 남성 A씨가 팬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시는 폭행을 만류하려 했으나 결국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은 즉시 출동해 제시 일행을 찾아 A씨의 행적을 물었으나 제시는 가해자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제시를 인근 술집에서 발견했으나 가해자는 해당 술자리에 없어 피해자를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A씨의 신원 파악을 진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프로듀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외에도 주변에 있던 제시와 프로듀서, 또 다른 일행 등 총 4명이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제시의 경찰 출석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폭행에 연루된 인물이 가수 제시와 음악을 작업했던 프로듀서라는 점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코알라라는 이름의 프로듀서는 제시의 여러 앨범에 참여한 바 있으며 피해자가 사진을 요청하자 주먹으로 배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죠. 특히 가해자인 코알라가 한인 갱단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제보자는 JTBC 사건 반장에 코알라가 LA 한인 갱단 코리안 아울로스의 구성원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KOS라는 문신이 갱단의 약자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피해자 역시 당시 코알라의 행동이 갱단의 제스처 같았다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가해자가 갱단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제시 측은 즉각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시의 소속사는 코알라는 제시와 몇 차례 음악 작업을 했을 뿐 갱단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하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프로듀서가 갱단이라니 진짜라면 큰일 아닌가요? 팬이 미성년자면 더 신경 써야 했을 텐데 제시 정말 실망스럽네요. 제시가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겠어요. 한편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시는 과거에도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 라는 글들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2013년 이태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재조명하는 내용으로 당시 제시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어 이번 논란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제시 일행이 클럽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피해 여성은 이후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죠.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과 당시 이태원 사건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제시 측의 해명이 당시와 비슷하게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며 제시를 비난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